오늘은 저녁 반찬으로 코다리 조림과 어묵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냄비에 물을 깔고 손질해 놓은 명태를 이렇게 했습니다. 요 위에 이제 양파를 깔고 청양고추도 이렇게 했습니다. 양념장으로는 간장 3스푼과 고춧가루 2스푼, 고추장. 고추장 2스푼과 마늘을 크게 한 2스푼 되겠습니다. 액젓을 조금 넣겠습니다. 요리당 조금 넣고 후추 양념을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. 물 2컵 반을 넣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위에다가 양념을 매실액 그런 걸좀안 넣었나? 응? 매실액. 매실액을 안 넣는데. 매실액 같은 거 조금 넣는 것 같은데. 고기에 왜 소스 작은가 이거? 안 작다. 이게 고기 세 마리밖에 안 됐어. 매실액 아들이 조금 엮고 싶어서 매실액 조금 넣습니다. 뚜껑을 닫고 한 20분 넘게 졸이겠습니다. 깜빡 잊고 생강을 안 넣어서 지금 넣겠습니다. 생강 원래 넣나? 네, 생강 냄새가 잘 나. 아니 그 비린내 안 나와요. 코다리 조림이 되는 동안 어묵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
어묵이랑 야채랑 쓰는 한 거를 넣겠습니다. 옆으로. 그냥 고추로. 응, 그냥 고추로. 봄고추랑 그냥 고추로. 응, 내려서 많이 안 넣고, 많이 안 넣고. 간장? 간장. 맛간장이요. 색깔만 위해서 조금만 더 식감 조금만 넣었습니다. 요리당을 조금 넣겠습니다. 깨도 조금. 마늘을 조금 넣겠습니다. 고추 조금 넣겠습니다. 코다리 조림이 완성되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참기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코다리 조림과 어묵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